코로나로 힘드셨을 때도 좀 아이들 줄방을 준비를 하셨어요? 아니면? 네, 했는데 어제 제가 정말 힘들 때는 4월, 6월 달 정말 힘들 때는 진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빵은 만들었는데 요구르트를 못 줬어요. 애들한테 한 열흘 정도?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. 빵은 어쨌든지 밀가루 가지고 제가 제 기술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요구르트는 돈을 좀 주고 사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 저 사장님 그 요구르트 살 그 돈이 없을 정도로 좀 힘드셨던 거잖아요. 그 정도로 좀 힘들었을 때도 있었죠.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? 조세호 씨가 제 아는 지인이다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. 돈 좀 빌려주세요. 그러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회복이 되거든요. 그럼 그때 가서도 갚아드리고 그러는 경우죠 뭐. 아니 근데 내가 돈을 빌려서까지 이렇게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내가 빚을 적어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애들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밥 못 먹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이 지역 자체가. 네. 날마다 우리들 집에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오는 애들이 한 20명에서 한 30명. 이 정도는 그지 매일 보는 애들이거든요. 아, 야, 밥을 먹었을까? 배는 안 고플까? 이런 생각도 하죠. 어. 우리 아들, 딸이라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, 그게. 그 전부터도 좀 빵 나눔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, 사장님께서? 네, 좀 했습니다. 네. 뭐 축구부, 뭐 예,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단체도 그렇고 뭐 빵을 한 18년 전부터 한 8군데 매달 빵을 보내고 계시다. 네, 그 정도. 한 곳에 두 곳에 일하다 보니까 제가 빵을 이제 한 20년 가까이 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단체가 넣는 거죠. 이렇게 단체 계속 넣는 거죠. 아니 단체에 기부하는 빵만 1년에 한 2천만 원 되신다고요? 네, 그 정도 됩니다. 네. 아, 근데 진짜, 아니 이게 왜 그런 눈으로 봅니까? 아니 그냥 이게 거의 한 달에 한 200 가까운 돈인데요. 네. 이게 매출로 따지면은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?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은 어떨까요? 만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말이 정답이죠. 뭐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. 네.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.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딱 그 반응이죠. 그 뭐라고 그러십니까, 사장님은? 나는 돈은 필요 없다. 그게 혼자 자는데 뭐 돈이 필요가 있습니까? 내 쓸 만큼만 있으면 되죠. 돈이라 그런 게. 아, 그래도 또. 근데 혹시나 앞으로 또 일을 대비해서. 그러니까요. 네.